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관련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부분을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루의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에 현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도 많이 봐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자료 많이 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안에 포스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넘어와서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은 이제 그 전반적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철강 분야에 대해서 이제 총 매출 대비 현재 여전히 51.2%에 대한 매출을 좀 차지한다는 게좀 특징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46.3%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뜨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 좀 보기는 어렵고, 이 포스코 그룹 안에서는 결국에 철강에 대한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는 못했다. 여전히 이제 매출 50%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밑에 이제 빨간 펜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에 쳐놓은 구간을 잘 보신다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이제 친환경 인프라라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자원개발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건설이라든지 여러 이제 포스코의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장세를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제 2차 전지 분야죠. 친환경 미래 소재 관련된 분야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나타내는 것은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 양극재와 음극재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에 대해서 기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낮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더라도 2023년도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보면 20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포스코로 봤을 때는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제 낮게 나타난다고 해서 이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포스코는 결국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것은 크게 반영 안 됐다라고 또볼수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제 지금 현재 시작은 상당히 미약한 부분 자체만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에 대한 우리가 포스코라는 기업은 결국 이제 철강이라는 기업을 절반 정도에 대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와 자원개발 건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런 친환경 미래 소재,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다른 게 생각해 보면 2차 전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포스코 그룹에 대한 부분은 괄목할 만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로 또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낮게 나타났다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현재까지에 대한 실적을 상대적인 가치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1분기 연결 실적 기준으로 약 PER 밴드 약 11.39배 정도 나타내고 있고, PBR, 우리가 청산 가치로 따지면 약 6.5배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PR 밴드를 얘기를 할때 흔히들 뭐 보수적으로 보면 8배 정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좀 평가하더라도 뭐 11배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높은 것도 아니고 사실 낮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근데 다른 여타의 뭐 에코프로라든지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거고요. 대신에 PBR이 0.5배라는 것은 청산 가치가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이 PBR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 포스코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안건으로 들어가서 또 한번 같이 보면, 이 포스코가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분야가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니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사이클링, 그리고 차세대 소재, 뭐 요거는 이제 전고체와 실리콘 음극재를 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지분 60%,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구체에 대한 분야,
그리고 수산 리튬에 대한 분야가 부각되면서 자회사 중에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자회사에 대한 메리트만을 보면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상당히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팩트라고 봐야 되는 거. 그럼 이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진도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이제 양극재응극제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리튬이라든지 니켈, 리사이클링 차세대 응극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현재는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의 궁극적인 목적은 2차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모든 라인업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에 대한 부분 자체도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아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면 뭐 탈철이라든지 니켈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꾸준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공 관련된 부분이 4분기에 잡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착공 관련해서 이제 6월달에도 잡혀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2분기에도 지금 현재 이 리튬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는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포스코 그룹은 계속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구간을 본다면 이제 5월달에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착공 건수가 대단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반영될 수 있겠죠. 어차피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스케줄표를 확인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지금 현재 매매에 대한 집중도 자체는 더욱더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포스코의 가장 큰 적이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통계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만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겨낸다면 또 다른 한 번 더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대단히 높아 보인다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 대한 실리콘 솔루션 450톤 1단계 뭐 투자 승인 뭐 이런 내용들, 손익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 자체는 바로 이제 우리가 사업부별로, 앞서 이제 포스코 다른 분야들도 많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 사업만을 떼서 한번 실적을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제가 냉정하게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를 보면서 아 실리콘 음극재가 곧 돈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보더라도 천연흑연하고 인공흑연응극제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부분 다 쓰고 있고, 사실 실리콘응극제에 대한 부분은 비중이 대단히 낮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알지만 기술적인 개발 부분이라든지 또는 아직까지에 대한 점유율 부분 자체는 현재 뭐 이걸로 이제 실적이 좌지우지된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수치를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효율성은 좋더라도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재평가, 그런 것들은 시간적인 부분이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양극재하고 음극재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특히 이제 양극재 시장이 가장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포스코가 지금 후반기, 그리고 이제 앞서 있는 5월달, 6월달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높게 판단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번에 배당 관련된 얘기가 또 한 번 더 다시 나왔었거든요. 이 포스코 은근히 이제 배당 관련된 메리트가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 20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연간 별도 잉여 현금 흐름의 50에 60%를 배당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 기본 배당으로 일단 주당 만 원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인해 가지고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오르는데 그치지 않고 본인들이 다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주주들한테 환원을 했다는 거죠. 평소 때는 만 원에서 8천 원 정도에 대한 배당을 유지를 해오다가 2021년도에 가격이 상승하자 포스코는 더욱더 많은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17,000원까지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 12,000원에 대한 배당을 또 진행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 화면, 제 때문에 잘 안 보이셨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말로 그렇게 해왔느냐 한번 같이 보면요. 대신 이제 특징적인 것은 포스코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결산 배당을 한번 하고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이제 나눠서 계속 줬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도 보면 자, 현금 배당 3,000원을 1분기, 그리고 이제 2분기에는 4,000원, 3분기에는 5,000원, 그리고 4분기에는 5,000원. 그래 총 얼마입니까? 총 17,000원 맞다. 그죠? 17,000원에 대한 배당을 했고, 마찬가지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4,000원, 4,000원, 8,000원, 12,000원에 대한 배당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포스코를 보면서 매번마다 이제 우려감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다른 여타의 기업들처럼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이제 꼼수 상장을 한다든지 해서 알짜배기 리튬이라든지 폐배터리나 또는 이제 우리가 응급제 사업이라든지 그 소재 관련된 사업을 보고 포스코 홀딩스에 투자하고 포스코 그룹 투자를 했는데 얘네들이 뒤에서 이제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한번 해본다면, 그럼 배당을 이만큼 하는 회사가 있었느냐? 정말 기업이 이익이 좋아졌을 때마다 이렇게 배당을 증가시켰던 기업이 있느냐라는 거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배당을 보더라도 포스코가 지금 현재 다른 여타의 뭐 우회 상장을 통해서 뭐 꼼수를 부린다거나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확률은 저는 대단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리튬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것이고 폐배터리에 대한 재평가는 현재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포스코 그룹이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된다면 이런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사업이 상당 부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이제 포스코 DX가 지금 현재 3배 가까이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ICT 때부터 꾸준하게 눈여겨봤던 기업이었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 4배에서 5배 가까이가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도 오르는 모습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남은 것은 포스코 홀딩스라고 봐요. 이 포스코 홀딩스도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발표됐던 실적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는 주주분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2차전지 관련된 시장도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잠시 주춤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엄청난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35만원 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그런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하락이 더욱더 커진다기 보기보다 거기에서는 다시 한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또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마무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많이 또 참여를 하셔가지고 2시간 만에 또 금방 50명을 또 채웠습니다. 그 조기 망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리고 뭐 댓글로도 그렇게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2차로 또 추가 모집을 30분만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 오전에 8시 40분에 10시 10분, 오후에는 2시 반부터 3시 40분까지 리딩, 직접 육성 리딩과 문자 리딩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23490-4510번이나 1599-0700으로 연락 주시면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그쪽 방향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저희가 매일 오후 1시에는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힘내서 더 좋은 자료, 더 좋은 정보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수익률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또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